짧고 무서운 이야기. 초등학생일 때 카카오 스토리에서 귀신 인형 놀이 유행했던 거 기억나? 나도 그거 하고 싶어서 아파트 비상구 계단에 중간 참에 쪼그려 앉아 있었거든. 근데 어떤 남자애가 비상구 문을 열고 날 빤히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내가 보여? 이러니까 걔가 어? 하더니 소름 끼치게 씩 웃는 거야. 그러더니 너도 나 보여? 하고 되묻는데 순간 머리가 새하얘지는 기분이었어. 무서워서 위로 달려가는데 비상 센서 등이 켜지면서 그 남자애가 보였는데 목이 비정상적으로 꺾이면서 나를 계속 바라보는 거야. 진짜 그때 개소름. 4호선 타고 학원 다닐 때였는데 운쪽 좌석 끝에 앉아 있었어. 바로 옆에는 모르는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고 어느 역인지 기억은 잘안 나는데 내 앞쪽에 있는 문이 열리는 역이었어. 그런데 내 옆에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나를 지나쳐서 내 맞은편에 앉았어. 그런데 그 사람 움직임이 좀 기괴하다고 해야 하나? 찔름찔거리다가 멍하게 있다가 그러는 거야. 갈수록 너무 기괴한 느낌이라서 나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리게 됐는데 그때 옆에 할아버지가 나한테 그런 건 보고도 보는 척해야 된다 라고 작게 속삭이셨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무서워서 다음 역에서 바로 내렸어. 고1 때 3월 첫 야자 시간이었는데 애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야. 교실 맨 뒷자리에 앉은 애가 야자 도중에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돌아봤는데 누가 앉아서 야자하고 있었대.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맨 뒷자리인 거야. 그래서 다시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난리 났었어. 근데 이게 매년 일어나는 일이라 선생님들은 익숙해 보였지. 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신기가 좀 있어서 일부러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지하철 문 옆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가는데 어떤 역에서 아줌마 한 명이 탔대. 맞은편에 앉아있는데 이상하게 그 아줌마가 무섭게 느껴져서 친구가 속으로 주기도문을 외웠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다음 역다 와갈 때쯤 벌떡 일어나서 친구가 앉아있던 옆에 문 쪽에 서더니 친구를 째려보면서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하더니 내렸대.